시집을 부르면 대답을 해야지. 어이, 너구리. 평화로워 보이는 작은 섬 연모도. 외지인의 발길이 흔치 않은 이곳에 하얀 원피스의 여인이 입도했습니다. 수연이란 이름의 이 여성은 스쿠버 다이빙을 위해 홀로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자 혼자 오기엔 좀 위험한 것 같네요. 잘 빠졌는디. 남서쪽 해상 3km 지점이라. 이곳은 마을의 실세라 불리는 어촌계의 사무실. 병사미아 윤길이는 바닷속 수몰된 고려청자를 도굴하려 했었고, 시야도 옌병 같고 파고가 겁나게 심한덴디. 이들을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어촌계의 주니자 연모도의 대통령 용태였죠. 30분 후야. 예. 난 그 잠수장비 좀 챙길게요. 그때 윤길이의 시야에 수연이 들어오는데 미녀를 보자마자 고민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고 다가가던 그때 미란이가 나타나 화를 면할 수 있었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셔요. 그 시간 어촌계 사무실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아침부터 뭐더러 꾸들었냐? 고려청자 의료 있었지라. 누가 그러더냐고. 화성이란 이 껄렁한 남자는 누군가 흘린 도굴 정보로 돈을 요구했고, 경찰서에 안 볼 텐께 용태한테 얘기해서 나 대출비 좀 갚아달라고 하쇼. 아, 그 빵에서 나온 누구형 화수가 그러고 씨부리든. 연모도에서 한 가닥 한다는 화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때 윤길이가 등장해서 계속 오메오메 단숨에 제압해버렸는데요. 잠시 후 나쁜 의도를 갖고 수연의 숙소로 접근하는 윤길,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화성. 이후 윤길이는 사라졌고, 어디 갔대? 나 환장하겠네 진짜. 용태는 화성이를 찾기 위해 화수를 찾아가는데, 내가 고려청자 건접한다고 화성이가 그랬다던데. 해저 유물도 몰래 건져서 있냐? 잣간 소리 그만 짓거리고 화성이 어딨냐고. 살인을 저질러도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피 같은 은단도 흘렸어야. 염장시켜버려라. 이번엔 연모도의 비리경찰 너구리에게 의뢰했는데요. 화성이 좀 잡아서 여기 사무실로 좀 데리고 와야. 그 화성이 놈이 우리가 유물 건지는 거 다 알고 있어라. 윤길이는 뭐 입고 있을 때? 젊은이 모자. 화성이 행방은 화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내가 전화 한번 해. 아, 방금 전화해봤는데라 안 받읍디다. 안 받는다고요? 예. 나 성질 급한 거 알제? 너구리가 나간 뒤 알아서 빠져주는 병삼. 어촌계의 경리인 미란이는 아버지의 빚으로 용태의 누르기가 되어버렸고, 누가 도망가라디. 너 아버지가 너 맡기고 용태성한테 돈 4천만 원 가져갔어야. 그래서 사무실 근거원에 있는 장부를 없애려고 노력했죠. 잠시 후 화수의 작업장에 도착한 너구리는 용태의 흔적을 발견하고 어촌계를 추궁하는데, 너 혹시 화수 컨테이너에 갔었대? 은근히 있어야.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여자 대주고 돈 대주고 포다시 경이 만들었는데 연모도의 금이 환영한 게 적응이 안 돼? 싸게 싸게 윤길이 찾아라. 누구 있어요? 한편 불안함을 느낀 수연은 파출소를 찾아다녔고, 여기 파출소가 어딨죠? 왜 그러는 데라? 아, 아니요. 뭐 그러면 여기 나가는 첫배는 몇 시에 있어요? 뭐 첫배 타고 나갈 일 있어라? 아니요. 뭐 감사합니다. 실수로 맵혀서 직원에게 신분증을 노출하고 말았는데요. 이거 떨어지는 데라. 감사합니다. 잠시 후 파출소에 도착한 수연은 동백나무집에서 민박하고 있는데요. 어촌계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지켜보는 것 같고, 치안 안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다
네? 여기 연모도 치안 사각지대인 건 몰라요. 네? 나가는 것만이 방법이란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2박 3일간 쓰기로 하고 박수현이 이름으로 30만 원 입금시켰다는데요. 용태도 수현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숨었지? 병사미를 따라 불러내 협박하는 너구리. 화수 죽인 거 유물 건지고 있는 거 싹 다 덮어줄 텐께 용태한테 잡대장금이랑 현금 5천만 원 찾아서 싸게 가져오라고 전화해. 연모도 돈 다 긁어 모아도 천만 원도 안 될 것인데. 에? 싹 다 가져오라고 차! 그렇게 너구리는 용태에게 반기를 들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수현은 어촌계의 끔찍한 만행을 듣게 됩니다. 너그 새 시벌놈들 여선생 수면제탄 술 먹이고 강간했었지. 너그들 서울서 5년도 또 따먹으려고 작전 피우지시봐. 그렇습니다. 어촌계는 온갖 비리와 범행, 살인까지 저질러왔었고 뒤를 봐주다 이용만 당하는 너구리는 폭발해 버린 건데요. 병사미를 때려 기절시켜 버린 그때 시발라마! 용태가 부른다는 미라니의 메시지에 이동했죠. 한번 해보자고. 형님, 여기 창고여라. 그 시각 병사미의 전화를 받고 이동하던 용태는 윤길이의 모자를 쓴 동네 바보 상구를 발견하고 너구리가 제대로 작심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편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수현은 파출소에 확인해 보는데 아 여기서 강간 사건 정말 없었냐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란게요. 다른 경찰들도 모르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어제 용태를 만나러 간 너구리도 사라졌는데요. 전원은 꺼져있고 권용태랑 분명 뭔 일이 있는디. 찾아볼면 전화해야. 부득가의 모습을 드러낸 화성. 소식은 용태의 귀에 금세 들어갔죠. 사실대로 말 안 하면 바로 죽어야. 윤길이랑 너구리 어디 있냐? 우리가 유물 건진다고 누가 그러대? 미란이라고야. 끔찍하게 화성이 맞아 죽인 용태는 미란이의 배신을 알게 되는데 저 손님 미란이 년 잡아올까나? 나도 선착장 다 차단했으니까 때 되면 기워오겠지. 내일 풍랑주의보 때문에 힘들면 내일 아침 7시 봬요. 하루빨리 연모도를 떠나려는 수연 꼭 좀 부탁드려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 서울전 들어온 거 알지? 그년하고 미란이는 절대 못 나가게 배통제라 해. 참, 그 서울 여자 이름 박수연이던데? 바닥에 떨어진 운전면허증 전해주다가 이름 봤어라. 그렇게 선착장까지 장악해버린 용태는 저 멀리 미란이를 목격하고 수연의 신상을 김순경에게 불법 의뢰하는데요. 그때 걸려온 전화로 인해 나 용태야. 민박건에 대해 내가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박수현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됐고 미란이가 전화했다고. 그런 전화 안 왔는데? 수현의 정체를 눈치채게 됩니다. 전화도 안 했는데 미란이 년이 입금시킨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라? 그 사람 김은경이 김씨 딸년 같은데. 어이 김순경, 박수현이 아니고 김은경 맞지? 그 박수현이 맞다고 하던데요. 뭐야 박수현이라고야. 그리고 미란과 수현 두 사람이 큰 음모를 꾸몄다는 걸 직감했죠. 윤길이 너구리 죽었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라? 일단 미란이년하고의 연관성도 추궁도 할 겸 서울령 좀 잡아봐요. 예 선생님. 수현을 데려오라는 명령에 펜션으로 향하는 병삼. 용태도 지나가던 미란이를 잡아 추궁했는데요. 너 그 서울련하고 알고 있지?
어이, 김준경. 나에게 동백나무 주신 게 이리 와야. 아, 몰라. 몰라야. 몰라, 나. 순간 겁없이 용태를 습격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해가 저물고 나서야 깨어나는 용태, 그리고 은지. 나 누굴 깨라? 그녀는 섬에 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협조하면 원하는 거 받을 수 있는데, 미란 씨 이 섬 나가게 도와줄란께. 나 좀 도와줄 수 있제라. 잠시 후 용태와 선약이 되어 있던 김순경이 찾아오는데. 뭘 씨발놈아, 빨리 광고하고. 김순경님, 권용태 돈 받아 먹었제라? 경찰서에 전화해줄까라. 결국 은지의 협박에 돌아갔고, 은지는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었죠. 15년 전 아버지의 사망 직후 은지 어머니는 어촌계 남자들에게 끔찍한 짓을 당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서 산다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은지는 내 말 안 들으면 학교에다 소문 내버린대. 용태에게 당하고 말았죠. 이때 정신장애를 앓고 있던 오빠 상구도 그것을 목격했는데, 그들은 신고하려는 은지의 어머니를 자살로 위장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은지는 복수를 결심하며 15년 뒤 섬에 나타난 건데요. 아빠가 지어준 김은경의 이름은 지은자, 지어버렸단께. 하수 화성 형제에게 어촌계 정보를 흘리고 윤계가 병삼을 차례로 제거했죠. 그리고 너구리에게도 원한이 있었습니다. 병삼이 윤기 아저씨가 엄마를. 뭐라고야? 애비 없이 자라갖고 불쌍해서 봐줬더니 참말로 너 건드렸다는 사람 얼굴은 똑똑히 봤대? 용태여라. 용태 아저씨는 그 시간에 연모도에 없고 목포에 있었다는데. 그 잘난 다리 좀 벌려봐야. 제대로 복수를 시작하려는 은지. 그녀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죽음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자구실은 허구 살게 해줄람께? 금고 비밀번호 불러보쇼. 사타구니 뽑아버려라. 7892-1543. 아따, 권용태 씨 딸바보네. 잘 핸드폰 뒷번호, 주민번호 뒷자리. 누구들 잡으려고 15년을 준비했단께? 미란 씨 고마워라. 나가서는 행복하게 살으란께요. 조직이 달란께? 순간 줄을 풀어낸 용태는 은지를 제압해버렸고. 다시 상황을 역전하긴 했지만 치명적인 공격을 받게 됐죠. 빨리 벌려야. 빨리 멀리 함께. 결국 주요 부위에 수차례 공격을 받은 용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날 이후 연모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데, 어촌계 사람들 오고 중국 새우잡이 배들 먹고 단속하러 나간다 가셨다가. 예, 아 여튼 그 나가 그 해경 도움 받아가지고 시신은 잘 수습해 볼 테니까 그 순직 처리하게 잘 좀 마무리 좀 해주쇼. 여기서 뭐여라? 저기서 도움이 안돼. 이 씨발놈, 어촌계가 말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안 하네. 근데 용태 성님은 어디 갔대? 그리고 배를 기다리던 은지는 연모도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은지 돌이킬 수 없는 그녀입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웃으며 담담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억지를 부리며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의 DNA에서 과거 미수로 고친 동종범죄까지 드러났다고 하죠.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물러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